우리 상엽 선수 왼손으로 사인 거 사진이 아마 다 쩔리네요. 야, 오른손 사인도 아니고. 네, 굉장히 드문. 왼손 사인이면은 야, 씨 기운이 기운 받아가요.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T1 베이스캠프, T1에서 만든 PC방입니다. 원래 예전에 오픈할 때 와볼까 했었는데 이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오게 됐는데, 일단 지금 운영한 지도 이제 1년 넘었을 겁니다. 2년까지는 안 됐나? 아무튼 꽤 이제 된 상태고, 이번에 이제 또 PC방 컨텐츠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보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입구인데, 여기 위쪽 1층에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지하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따로 있고요,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입구 통해가지고 오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솔직히 볼 게 많아요. 무슨 쇼핑몰 같은 느낌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 볼 거 많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포토이슨 사진 찍을 수 있는, 한번 찍어봅시다. 테마 그래도 T1 테마로 찍어야겠죠? 아! 이 선수도 있어요. 제우스, 오너, 페이커, 구마우시, 게리아, 페이커. 리모컨을 자꾸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등 기대야지. 아, 다리 아파. 이거 근데 그 막 QR 그 막 하면 그것도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 안 뜨는데요? 여기 안에 있어요. QR. 아! 아, 이쪽이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오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엘베 타고 올 수 있고, 거의 웬만한 보통 일반 PC방 한 두 개는 합친 느낌? 여기 PC방 하는 거 말고도 T1 경기를 한다 하면 여기서 같이 응원을 할 수 있는. 오, 저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건 마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 방 유지하시는 분들은 원래 다 마시면 안 되지 않나요? 다 드시게요? 아니, 다 다실 거 아닌데 나머지 그러면 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여기 방 그냥 통째로 여기 상엽 선수 왼손으로 쌓인 거고요. 페이커 선수가 그때 손목이 좀 안 좋았을 때 여기 방문했어가지고 저기 어디 사진이 아마 다 쩔리네요. 야, 오른손 사인도 아니고. 네, 굉장히 드문. 왼손 사인이면은 야, 씨 기운이 기운 받아가요. 일반석들은 싹 다 뭐 사양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네. 네. 프리미엄석은 사양이 다르던데. 경기석은 모니터만 다. 기본 본체 사양은 동일하고. 네. 근데 여기 보다 보면 32대9 모니터 달려 있는 오디세이석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 일반석에서도 차등이 있긴 한가 보네요. 그 약간 네,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 작업들이 조금 더 자리가 넓어서 시간차가 조금 더 빨리 되는 작업들이 있고, 약간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 네. 좀 촬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자분이 프리미엄석 쪽에 예약을 잡아주셔가지고 여기서 저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컴퓨터 사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부랑 외부랑 달라요. 박해 사양 같은 경우가 i5-13400에다가 메모리가 32기가, 그리고 RTX 4070 모니터가 오디세이 32형 QHD 165Hz, 의자는 시크릿랩 T1, 마우스는 프라임 레프트리거 되는 키보드인 에이펙스 프로 TKL이죠? TKL 2023 버전. 여긴 프로고 박해는 9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크, 이게 세로로 돌렸을 수 있거든요. 커브드 게이밍 TV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액박도 있고, 플스5도 있고, 닌텐도도 있고, 여기 그냥 진짜 가정룸이에요. 싹 다 할 수 있는. 레드볼. 일단 하나.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이거 보여요? 보여요? 지문 찍기, 이거 보여요? 그리고 선수실 같은 경우가 삼성의 오디세이 27형 IPS 240 모니터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보면 되죠? 지금 그냥 보면 되잖아요. 금방 FHD 같았거든요. QHD 아니고 지금 선예도만 봐도 QHD 가능한데? 왜 FHD? QHD로 하겠습니다. QHD 165Hz 모니터입니다. 27형. 근데 이건 뭘까? 이 하나가 더 연결되어 있는데 오디세이? 이게 TV에 연결되어 있는 건가? 뭐 아크가 여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컴퓨터 사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CPU는 동일하게 13400, 여기는 F입니다. 2666 16기가 2개, 32기가로 달려 있습니다. 외부랑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디스크, 온보드로는 아예 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디스크 자체가. 그리고 글카 4070. 여기 사양은 외부랑 그냥 똑같은 것 같네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똑같아도 13세대 i5는 성능이 좋아요. 프레임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13,600K 뭐 이런 거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왜냐면 여기는 순행도 들어가 있거든요. 게임 웬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음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식! 매우 중요한 음식 뭐가 있냐? 선수들이 무슨 음식을 여기서 이제 픽을 했었는지. 밥 종류는 페이커 픽을 하고 싶은데 해짬라. 음료수는 미숫가루 캐리아 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고의 장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된다. 찍어주세요. 아 맞다, 라이브 아니지. 라이브면 찍어주세요. 음식이 왔습니다. 일단은 캐리아 픽. 어, 미숫가루 약간 스무디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그냥 밥집인데요 거의? 왜 요즘 PC방이 게임하는 곳이 아니고 먹으러 가는데 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양이 많아요. 메인 메뉴는 하나만 시키셔야 됩니다. 만두랑 이게 약간 사이드 메뉴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시켰는데 메인 메뉴 3분의 2 정도 느낌입니다 거의. 강등전. 강등전 여기서 하는 거 쉽지 않은데. 페이커의 기운을 받아, 페이커의 왼손 기운을 받아, 저의 왼손 무빙. 장비가 솔직히 안 좋진 않은데 FPS는 이 오른손 이 가동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이! 잔상이 좀... 아니 응답 속도를 조정을 못하게 되겠는데? 약간 익숙해지고 있다 이 환경에. 오케이 랭게임 해보자. 아 근데 좀 빡센데? 아 사이퍼야 왜 캐리를 계속 보고 있니? 아유 레이저 개피. 하늘이 열린다. 간다. 아 샷건. 아씨. 아 그냥 잡는 게 드럽게 안 죽네 진짜. 아 왼손만 가지고 하기 너무 힘든데 이거.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그 앞. 아 TP로 점프했으면 다 살 수 있었을라나. 아 12점만 주지 말아야. 배분 하나, 램프 쪽 하나.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 저기 있어. 아 씨 안 잡. 아니 안 잤는데 이게 맞네? 아 나 해체 안 하는 거 알았는데. 아, 아 이거 주면 안 됐는데. 시작하자. 연막탑 투하 자동제 설치. 눈을 가려. 샷건 조심. 왜 미친놈 위에 한 명 남았습니다. 졌다. 아. 아. 가슴이 아프다 진짜. 이게 근데 모니터가 설정이 왜 안 될까요? 이게 원래 이 정도까지 잔상이 있는 모니터가 아닐 거거든? 이 응답 속도 조절이 왜 안 되지? 브리싱도 켜져 있어서 그런가? 느낌이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아! 아 근데 이게 잠깐만 잔상 한번 볼게요. 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 한 다섯 개로 익스트림이 역잔상 조금은 생겨도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거 IPS 아닌 거 같은데? 이거 VA 패널 같아요. IPS가 이 정도까지 잔상 안 생기거든요? VA입니다. 그래도 뭐 사실 여기는 e스포츠 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석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그냥 평범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사실 FPS 하는 거 아니고 뭐 롤 정도 하는 거야. 티도 안 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콘솔 게이밍 용이라서 약간 적이랑 복제보드 해가지고 야 게임 잘한다 약간 이런 거 보기 위한 그런 용도지 않을까 싶어요. 짜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같이 볼 수가 있다. 이게 4K 모니터라 이렇게 QHD랑 연동해도 돼요. 뭐 앉아가지고 여기 음식 먹으면서 돌아가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가격이 얼마였죠? 최저가 14,000원이고 최대가 17,000원. 4인을 나누면은 1시간에 3,000원 좀 넘는. 일반 좌석이 아까 전에 2,000원. PC방으로서는 가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 사실 쾌적함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수석입니다.
마우스는 똑같이 프라임.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랑 등등은 똑같은데 사실 프로석은 공간이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 마우스 패드나 그런 건 들고 들어와서 배경하시면 될 테니까. 아까 오른쪽이랑 왼쪽이 있는데 안 뚫려 있네요. 여기가 중계석이랑 여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왼쪽 라인이 미니 대상역 존이네요. 귀엽네. 이렇게 유니폼도 팔고요. 생각보다 이쁜데요? 여기 이제 스틸 시리즈 관련 큐캐비도 있네요. 큐캐비도 살 수 있고 게임도 다 파네요. 글스랑 근데 여기는 약간 용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있어요. 레이저랑 이제 스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스폰이죠. 여기까지 이제 T1 PC방 한번 와봤고요. 일반 PC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PC방 가실 수도 있지만 T1 팬분들이시라면 한번 오셔가지고 굿즈도 같이 구매를 하시고 뭐 여러가지 존들까지 같이 구매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대 사실 놀러 오셨을 때 그냥 데이트 장소 같은 걸로도 괜찮지 않을까. 선수석 같은 경우는 빌릴 수 있으면 저런 데 빌려가지고 나중에 뭐 컨텐츠 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윤쟁이었고요. 뭔가 특이하거나 이런 PC방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보도록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들어오자마자 있습니다. 실물 사이즈 같은데요? 다들 키가 너무 큰데?